정치고전들은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다시 새롭게 번역되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정치고전 중에 단연 으뜸은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입니다. 군주론은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30여 종 넘게 번역 출간되어 있는데 지금도 새로운 번역서와 해설서가 계속 출간되고 있습니다. 군주론은 하루 이틀이면 다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짧은 소책자입니다. 그 내용을 이해하는데도 고도의 정치 철학적 배경 지식을 요구하지 않고 오히려 쉬운 말투로 뼈 때리는 처세술을 알려주는 책자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군주론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나 군주론이 대중성과 상업성만을 가진 정치술 책자는 아닙니다. 정치학의 역사에서 군주론은 아주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기존의 정치학과는 전혀 다른 혁명적 인식 전환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에서 말하는 정치를 바라보는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시각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시각에 부합하는 정치가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키아벨리가 활동하던 15세기 후반의 유럽은 중세 질서가 서서히 무너지고 영국, 프랑스, 스페인 등에서는 절대군주가 등장하여 관료제와 상비군을 주축으로 한 강력한 국가 건설을 시작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이들과 달리 이탈리아는 로마 교황청, 피렌체 공화국, 베네치아 공화국 등 다섯 개 소국가로 분열되어 서로 간의 대립과 외세의 간섭으로 혼란과 전쟁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당시 마키아벨리는 피렌체 공화정부의 고위직 외교관이었습니다. 피렌체의 외교관으로 수차 주변 강대국으로 간 마키아벨리는 이러한 절대국가로의 세기적 전환과 그와 정반대로 치닫는 조국의 한계, 그리고 언대한 이상과 냉철한 판단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의 중요성을 명확히 목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1512년 마키아벨리에게 불행이 닥쳤습니다. 피렌체의 옛지배자였던 메디치 가문이 스페인을 등에 업고 피렌체에 복귀하여 왕정을 복원했고, 이로 인하여 공화정부 피렌체의 외교관이었던 마키아벨리는 곧바로 공직에서 추방되었고, 이듬해는 반역 음모에 연루되어 고문을 받고 투옥되기까지 했습니다. 다행히 특별 사면되어 곧 석방되었지만 그는 교회에 칩거하며 우울한 나날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강요된 은두는 부르의 고전에 훌륭한 탄생 배경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키아벨리에게도 그랬습니다. 공직에서 물러나 과거를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생기자 마키아벨리는 이전에 외교관 생활을 하며 느꼈던 이상적인 정치 지도자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게 됩니다. 마키아벨리는 지인에게 보낸 편지에서 당시의 자신의 일상에 대하여 이렇게 묘사합니다. 저녁에는 집에 돌아와서 서재에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전에 저는 하루 종일 입었던 진흙과 먼지가 묻은 옷을 벗고 궁정에서 입는 옷으로 정장을 합니다. 그렇게 단장한 후 옛 선조들의 궁정에 들어가면 그들이 저를 반깁니다. 저는 그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며 그들의 행적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그 이유를 캐묻습니다. 그들은 친절하게 답변을 합니다. 내 시간 동안 거의 지루함을 느끼지 않으며 모든 근심과 가난의 두려움을 잊습니다. 죽음도 더 이상 저를 두렵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완전히 선조들에게 맡깁니다. 이렇게 하여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마키아벨리는 정치사상가이면서 동시에 현실 정치인인 특이한 인물입니다. 그렇기에 정치고전을 연구하는 데만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공직에서 강제 퇴출되어 칩거하던 중에도 다시 현실 정치로 복귀하기를 열망합니다. 마키아벨리는 지인들에게 메디치 가문과 연주를 맺게 도와달라고 수차 청탁하기도 하고 여러 책을 저술하여 메디치 가문에 헌정하며 그들의 환심을 사려 합니다. 군주론도 이러한 차원에서 저술된 것입니다. 군주론은 본래 출간을 목적으로 저술된 것이 아닙니다. 군주론은 오직 한 명의 독자를 위해 저술된 것으로 메디치 가문의 지도자에게 바쳐 환심을 사공직에 복귀하고자 저술된 것입니다. 군주론을 바치는 헌정사에서 마키아벨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군주의 총애를 구하는 이들은 그들이 가진 것들 중에서 가장 귀중한 것이나 군주가 가장 기뻐할 것을 가지고 군주에게 접근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군주는 말, 무기, 금박 입힌 천, 보석, 그리고 군주의 위엄에 적합한 장신구들을 종종 선물로 받곤 합니다. 저 또한 전하에 대한 복종의 표시로 무언가 드리고 싶지만 제가 가진 것 중에서는 최근 일어난 사건들에 대한 경험과 고대사에 대한 공부를 통해서 배운 위대한 인물들의 행위에 대한 지식만큼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은 없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오랜 기간의 성실한 성찰의 결과를 한 권의 소책자로 만들어 전하께 바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전하께서 그 높은 곳에서 어쩌다가 여기 이 낮은 곳에 눈을 돌리시면 제가 엄청나고 지속적인 불운으로 얼마나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 아시게 될 것입니다. 이런 비루한 노력의 결과,
마키아벨리는 정식으로 다시 등용되지는 못하지만 메디치 가문으로부터 몇 번의 임시 임무를 위임받고 은사금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중에 오히려 불행으로 되돌아옵니다. 이러한 행적으로 마키아벨리는 배신한 공화주의자 메디치 가문의 하수인으로 낙인 찍히게 되어 1527년에 다시 공화정부가 복원되었을 때는 공화정부로부터도 냉대를 받게 되고 딱담한 나머지 한 달도 못 되어 마키아벨리는 쓸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군주론은 사실 가벼운 정치 에세이 정도에 불과하지만 정치학의 역사에서는 위대한 족적을 찍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이전에 없었던 전혀 새로운 정치와 정치학을 주장합니다. 고중세 시대에 정치와 정치학은 다른 어떤 것에 종속적인 것이었습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정치학이란 윤리학의 일부 혹은 그의 연장으로 그들은 정치를 정의, 좋음, 훌륭함 등의 실현으로 보았습니다. 중세의 정치학이란 신학의 부속물로 정치란 신의 계시의 실현이고 정치제도는 종교체제의 하부구조로만 인식되었습니다. 군주론은 이러한 윤리와 종교에 예속된 정치학의 독립선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철학적 혹은 종교적 프리즘을 통해서가 아니라 실제 정치 현실 그대로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마키아벨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론이나 사변보다는 사물의 실제적인 진실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현실에서 결코 존재했거나 목격된 적이 없는 공화국이나 군주국을 상상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는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와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것을 행하지 않고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을 고집하는 군주는 권력을 유지하기보다는 잃기 십상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군주에 관한 환상적인 이야기들은 밀쳐두고 실제로 일어나는 것들을 고려하겠습니다. 군주로는 근대 정치학, 특히 어떠한 관념적 이상이나 윤리보다도 실제 현실 속에서 실질적인 진리를 이끌어내는 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근대 정치학의 선구자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키아벨리가 말하는 실제 현실 정치에서의 진리 혹은 본질은 무엇일까요? 마키아벨리는 정치는 종국의 권력의 문제라고 주장합니다. 즉 권력의 획득, 보전, 확대라는 관점으로 정치를 이해하고 평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치를 권력의 문제로 이해하는 사고방식은 지금은 너무나 흔한 것이지만 당시에는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마키아벨리가 정치를 권력의 문제로 이해한 최초의 인물일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마키아벨리 이전에도 많은 현실 정치인들은 정치를 응당 그렇게 이해하고 실천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정치 사상가들은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고 존재하지 않는 이상과 당위적인 윤리만을 논했을 뿐입니다. 정치 사상의 역사에서는 군주론이 정치를 권력의 문제로 이해하고 체계화한 최초의 저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현실 정치인들이 이미 다 알고 있고 또한 그렇게 행동해왔지만 그러나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는 정치의 실체를 공공연하게 내보이고 오히려 그것을 정치의 본질이라는 수준으로까지 끌어올린 것입니다. 마키아벨리에 따르면 군주는 오직 권력의 획득, 보전, 확대라는 관점에서 합리적, 계산적 숙려에 따라 정치를 운영해야 합니다. 즉 군주가 어떠한 정치적 선택을 하거나 어떠한 방식으로 권력을 행사할 것인가 고민할 때는 오직 그것이 자신과 자신의 공동체의 안정과 번영에 도움이 되는가 여부에 따라야 합니다. 자신이 평소 갖고 있던 도덕적, 종교적 규범이나 개인적 감상, 충동에 따라서는 안 되고 대중이나 호사가들의 자신에 대한 평판이나 기대에 얽매여서도 안 됩니다. 군주는 모름지기 짐승의 방법과 인간의 방법을 모두 이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짐승의 방법 중에는 여우와 사자를 모방해야 합니다. 사자는 함정에 빠지기 쉽고 여우는 늑대를 물리칠 수 없기에 함정을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여우가 되어야 하고 늑대를 혼내주려면 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군주는 특히 신생 군주는 좋다고 생각되는 방식으로 처신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명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때론 배신하고 때론 무자비하고 때론 비인도적으로 행동하고 때론 신앙도 무시하도록 강요되기 때문입니다. 그는 운명과 상황이 변함에 따라서 자신의 행동을 그것에 맞추어 자유자재로 바꿀 태세가 되어 있어야 하며 가급적이면 올바른 행동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하지만 필요하다면 악행을 저지를 수 있어야 합니다. 신중한 사람이라면 자신의 권력 기반을 파괴할 정도의 악덕으로 인해서 악명을 떨치는 것을 피하고 가사 정치적으로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악덕일지라도 가급적 피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악덕 없이는 권력을 보존하기 어려울 때는 그 악덕으로 악명을 떨치는 것도
개의치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견 미덕으로 보이는 일이 오히려 자신의 파멸을 초래하고 일견 악덕으로 보이는 일이 오히려 결과적으로 자신의 안전과 번영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군주가 자신의 권력을 포전하고 확대하기 위해서는 실제 현실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까요? 이에 대한 마키아벨리의 여러 조언들은 만약 이 작은 책자가 위대한 정치고전 중 하나라는 포장만 없었다면 훌륭한 처세 지침서로 받아들였을 정도로 노골적이고 적나라합니다. 인간이란 사소한 피해에 대해서는 보복하려고 들지만 엄청난 피해에 대해서는 복수할 엄두를 내지 못하기에 인간들에게 피해를 주려면 그들의 복수를 염려하지 않을 정도로 아주 크게 주어야 한다. 인간이란 어버이의 죽음은 쉽게 잊어도 자기 재산의 손실은 쉽게 잊지 못한다. 가해행위는 일거에 저질러야 한다. 그래야 그 맛을 덜 느끼고 반감도 작게 일어난다. 반면에 은혜는 조금씩 베풀어야 한다. 그래야 그 맛을 더 많이 느낀다. 군주는 선한 것으로 분류되는 성품을 실제로 갖출 필요는 없지만 갖춘 것처럼 보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그러한 성품을 항상 실천에 옮기는 것은 해롭고 단지 갖춘 것처럼 보이는 것은 항상 유용하다. 처세술 책자는 젠체하는 신사들이 공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혼자 몰래 탐닉할 만한 것입니다. 군주론의 운명이 그렇습니다. 군주론은 출간되자마자 교황청에 의하여 금서목록으로 등재되고 악마의 책으로 치부되었던 반면 많은 이들이 숨어서 은밀히 이를 탐독하여 마키아벨리즘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냈습니다. 교황청이나 정권에 의하여 금서가 되었다는 것은 대단한 영광입니다. 그만큼 자신의 저서가 역사적, 정치적 가치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키아벨리즘은 그에게 영광도 치욕도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 뒤에 이즘이라는 꼬리표까지 붙은 정치사상가는 겨우 3-4명에 불과하니 이보다 더 큰 영예가 있을까요? 그러나 이는 그 자신에게 엄청난 오해와 불명예를 안겨줄 수도 있습니다. 노년의 마르크스가 자신의 사상이 도식적이고 속물적인 이념으로 치닫는 것을 보고 나는 마르크스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말한 것처럼 말입니다. 통상 마키아벨리즘은 자신이나 당파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이나 공동체를 희생시키는 처세나 정치 행태를 지칭합니다. 그러나 마키아벨리즘이 이러한 의미라면 마키아벨리는 나는 마키아벨리스트가 아니다 라고 항변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마키아벨리에 의하면 정치와 권력의 궁극적 목적은 개인적 사적 욕망의 충족이 아니라 공동체의 안정과 번영입니다. 군주정에서의 군주든 공화정에서의 선출된 대표이든 정치인은 오직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안정과 번영을 위하여 헌신하려는 덕목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이러한 덕목을 피루트라고 명명했습니다. 역으로 그 정반대의 경우, 즉 세속적 마키아벨리스트들처럼 자신의 사익을 위하여 공동체의 이익을 희생시킬 때 마키아벨리는 이를 최고의 부패라며 강력히 비난하고 있습니다. 마키아벨리즘은 거꾸로 선 마키아벨리인 셈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자신의 또 다른 저서인 로마사 농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학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도 왕국이나 공화국을 세우기 위하여 무자비한 행위에 이르더라도 그것을 비난해선 안 된다. 인간의 행위가 실제 나쁘더라도 그 결과만 좋으면 된다. 단 여기에는 같은 무자비한 행위라도 파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적어도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만 대상으로 해야 한다. 자기 나라의 안전이 걸려 있을 때 정이냐 부정이냐, 자비로운 것이냐 잔인한 것이냐, 칭찬받을 만한 것이냐 수치스러운 것이냐의 문제는 결코 고려해서는 안 된다. 대신 양심의 가책 따위를 일체 무시한 채 나라의 운명과 자유를 지킬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최대한 따라야 한다. 결국 정치인은 공동체의 안정과 번영이라는 목표에 대한 의지와 열정이라는 피루트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그 목표의 성취를 위해 현실주의적 판단에 따라 여우의 교활함, 사자의 용맹함, 법의 정당함 모두를 자유로이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마키아벨리의 이러한 정치인의 모습은 막스 베버의 소명의식을 가진 정치인을 연상케 합니다. 베버는 정치인의 윤리를 신념윤리와 책임윤리로 구분하고 정치인은 자신의 신념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러한 이상의 올바름이나 의도의 선함을 강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현실에 대한 균형적 판단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의식도 중요하다며 정치인에게서 그러한 책임윤리의 부재를 죄악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마키아벨리는 정치사상가이면서 동시에 현실정치인인 특이한 인물입니다. 정치사상가로서 마키아벨리는 이탈리아의 통일과 고대 로마의 위대한 성취를 재현하고픈 비르투와 소명의식에 충만한 정치인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실 정치인으로서 마키아벨리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마키아벨리는 메디치 가문에 의해 공직에서 쫓겨났음에도 얼굴색을 바꾸며 온갖 아첨과 뇌물로 다시 공직에 복귀하려고 안달이 났습니다. 왜 마키아벨리는 이토록 비루하게 연명하고 출세하려 했을까요? 중국 전환시대 부루의 역사책 사기를 완성한 사마천은 한무제로부터 사형을 선고받고 명예롭게 죽을 수도 있었지만 오직 사기를 완성하고자 하는 열정에 사형을 대신하여 수치스러운 궁형을 자처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사마천이 피겁하고 졸렬한 인간이라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훗날 사마천은 이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극형을 받으면서도 내가 태연스럽게 부끄러운 빛조차 띄지 않았던 것은 이 저술을 미완성으로 끝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책을 완성하여 명산에 소장하고 각지의 지식인들에게 전달할 수만 있다면 저의 수치도 충분히 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연후에 설령 이 몸이 산산조각난다 한들 무슨 후회가 있겠습니까? 현실 정치인 마키아벨리도 군주론에서 말한 자신의 이상을 현실에서 실현하고자 사마천처럼 그 어떤 인간적 모멸과 수치를 견디어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마키아벨리 스스로가 그 자신이 말한 비르투에 충만한 현실 정치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치인이 권력의 의지와 비르투, 소명의식을 갖추었다고 항상 위대한 성취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의 말미에서 비르투를 갖춘 정치인이라도 운명의 여신인 포르투나의 장난으로 허무하게 좌절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마키아벨리 운명이 바로 그렇습니다. 오직 영광스런 이탈리아를 재건하기 위하여 배신자라는 비난과 모멸을 견디어냈지만 운명의 장난인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공화정이 복원되며 다시 냉대를 받고 그는 쓸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운명의 여신 포르투나가 마키아벨리의 비르투를 저버린 것입니다. 매일 방송에서 수많은 정치인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정치의 문을 두드립니다. 그 많은 정치인과 정치지망생을 볼 때마다 저는 항상 저 사람은 마키아벨리가 말하는 비르투나 베버가 말하는 소명의식을 가진 정치인일까 생각해봅니다. 개인적 욕심이나 이익에서 벗어나 오직 공동체의 안정과 번영, 영광만을 위하여 개인적 수모나 모멸, 세상 사람들의 비난과 저주를 견디어내고 뜨거운 의지와 열정만큼이나 냉철한 현실인식과 판단력, 그리고 결과에 대한 책임의식도 갖춘 진정한 정치인이 우리 주위에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